네, 장하모 클라스 이기호 씨, JTBC 앤턴 뉴스팀 박정선 기자와 계속 함께할 예정이고요. 수요일 이 시간 가장 눈이 반짝이는 이도성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짝이는 이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 오늘도 여러분의 참여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네. 상클 이교 씨, 댓글로 궁금하신 점들, 의견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게 많습니다. 본방송만큼이나 알차게 준비했기 때문에 바로 준비된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유진스. 슈퍼샤이. 슈퍼샤이. 아시네요. 알죠. 슈퍼샤이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초수줍음? 뭐 이런 건가요? 아무튼. 초부끄러움. 열풍이 아주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하이보이와 어텐션으로 크게 청량한 맛을 또 전한 유진스가 신곡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이 최근 발매한 미니 2집의 성공회고 슈퍼샤이가 굉장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석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 미국 일간 톱송 차트에서 무려 2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K-POP 걸그룹 데뷔곡 최초로 스포티파이 미국 이 차트에 진입해 주목받은 어텐션은 183위였고요. 전작 OMG의 첫 진입 기록은 223위였습니다. 이후에 최고 기록이 27위였는데요. 지금 26위로 이 자체 최고 신기록을 경신을 한 거죠. 특히나 이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같은 날 이게 새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1위부터 23위까지 단 한 곡만 빼놓고 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곡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좋은 성적을 거둔 거죠. 진짜 대단합니다. 아니 원래도 너무 예뻤는데 더 예뻐졌어요. 이번에 또 더 예뻐진 거예요. 맞아요. 이 슈퍼샤이는 또 어떤 매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걸까요? 저는 저희가 하이퍼리와 뭐 어텐션이 나왔을 때도 이 일반적인 K-POP 걸그룹 좀 공식을 따르지 않는 노래였는데요. 네. 이번에도 역시나 이 반복적인 멜로디가 좀 돋보이고요. 이 앞서 디토 등에 선보였던 저지 클럽 장르의 이 빠른 비트, 이렇게 몽환적인 멤버들의 보컬이 어우러진 곡입니다. 예, 그리고 영어 중심의 가사인데요. 아무래도 해외 시장을 좀 겨냥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역시 뉴진스 하면 뮤직비디오 댄스 아니겠습니까? 네. 이 여름 시즌을 겨냥한 저 청량한 뮤직비디오에서 이 단체 군무를 활용한 이 플래시모 그리고 에어로빅 워킹을 이용한 이 군무가 아주 돋보이는 뮤직비디오입니다. 20명이 막 이렇게 막 대형 짜서 움직이고 하더라고요. 너무 대단해요. 요새도 이런 인기를 말할 때 사실 뭐 유튜브 조회수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 슈퍼샤이 뮤직비디오가 일단 유튜브 트렌딩 월드와이드 1위를 찍었습니다. 월드와이드 1위요? 네, 그리고 오늘 오전 기준 2천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벌써? 네, 와, 벌써 빠르다. 2천만 뷰예요. 네, 그리고 슈퍼샤이뿐만이 아니고요. 파워퍼프걸 혹시 아시나요? 만화. 파워퍼프걸. 네. 알죠. 인기 애니메이션. 전혀 모르신다는 표정. 파워퍼프걸 제 세대예요. 저희 세대는 아니긴 합니다. 지금 이 나오는 만화가 파워퍼프걸.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파워퍼프걸과 협업을 해서 또 뮤직비디오와 이 곡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파워퍼프걸 캐릭터에 맞춰서 각 캐릭터 멤버들의 캐릭터를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또한 미국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올랐고요. 오늘 오전 기준 980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이제 곧 천만이에요. 네. 네. 아 근데 공개되지 않은 곡이 더 있잖아요. 이번에 맞습니다. 저 공연위에서 선공개해가지고 그 노래도 좋았고. 맞아요, 맞아요. 요 두 곡은 선공개 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미디 20 갤럽은 오늘 21일 정식 발매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슈퍼사이도 선공개 곡이고 아직 네, 모든 게 다 나온 게 아니군요. 네, 선공개 네네. 곡입니다. 이 두 곡을 포함해서 총 6곡의 신곡이 담길 예정이고요. 네. 이 소속사 어도어는 뉴진스의 다채롭고 독특한 음악적 성취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사실 앞작이 너무 성공하면 이 변신을 주기도 되게 부담스럽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첫 출발이 너무 좋아서 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기쁘고 또 우리 아이돌 전문가 이도성 기자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잖아요. 기쁘죠. 뉴진스 이번에 무슨 공연에서 ETA라는 곡으로 이제 공연을 했는데 네. 그 노래도 아직 음원이 안 나와가지고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가 아이들, 예. 블랙핑크 제치고 또 뭐 7월 기준인가요? 맞아요. 네, 브랜드 평판 1위에 올랐습니다. 맞아요. 밀렸습니다. 아이들 제쳤습니다. 아, 밀렸어요. 네. 뭐 기꺼이 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활동 중이 아니니까. 아, 오케이. 이해하시는 걸로. 네. 와, 아이 그 우리 그 쭈쭈니님이 뉴진스 하면 이도성 기자님의 하이보이 춤이 기억나는데 지금 나오는 이 춤은
안 가능한가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따로 연습해보겠습니다. 요새 아이들을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선택과 집중. 올 여름은 뭐 가요계가 뭐 시원한 아주 걸그룹 대전 벌어질 것 같아요. 아주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뉴진스뿐만이 아니라요. 아이브, 엔믹스, 오마이걸, 있지 등이 올 여름에 새로운 오랜만에 듣는 이름들. 네, 신곡을 냅니다. 먼저 지난 11일에 엔믹스가 이 신곡 파티 어클락을 발표를 맞아요. 했고요. 그리고 4대대 대표 걸그룹이죠. 아이브가 13일에 신곡 아이원트를 발매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름 하면 오마이걸이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오마이걸도 무려 1년 4개월 만에 신곡 발표를 하는데요. 네, 오늘 24일 새 앨범을 발매합니다. 그리고 있지는 오늘 31일에 신곡 케이크를 발매할 예정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가수만 들어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 오마이걸이 1년 4개월 네, 꽤 개별 활동하다가 네, 맞아요. 아, 오랜만에 또 반가운 그런 걸그룹들의 매력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기쁜 건 팬들이죠. 접니다. 저를 비롯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운동할 때 특히 좋고.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다음 소식은 엑소 수호 관련 소식인데 뮤지컬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실수를 한 것들이 이렇게 좀 편집이 돼가지고 영상이 많이 돌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 쇼츠 영상이 뜨더라고요. 예. 수호 씨가 이 언론을 상대로 한 프레스콜 무대 공개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좀 실수를 한 모습을 이 편집을 해서 어떤 분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되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그런데 수호 씨가 좀 괴로운 심경을 표현을 했습니다. 아, 말씀드리자면 수호 씨가 뮤지컬 모차르트에서 주인공 모차르트 역할을 맡았고요. 이 최근 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제가 조금만 실수해도 지금 이렇게 조롱당하고 비하당할 게 그려지기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기도 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영상에 대해서는 프레스콜 때 이 배우 김희재 씨가 좀 갑작스럽게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부르는 넘버, 노래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긴장이 더 되어서 이 성에 차지 못하게 부른 건 자신도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무대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 그 퍼포먼스를 한 당사자가 사실 제일 속상할 것 같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저희도 사실 방송하다가 실수 안 할 만한 부분에서 이렇게 좀 잘못 말하거나 그런 오늘도 제가 네. 오늘도 제가 틀렸습니다. 오늘도 틀려. 부동산 PF 대출을 FP라고 해가지고 머니 클래스를 챙겨봤다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반성하세요. 프로젝트 네. 파이낸싱 FP. 네. 괜히 또 이게 라이브 무대고 또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좀 애전한 마음도 있긴 해요. 뮤지컬 모차르트의 모차르트 역.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김희재 씨도 같이 더블 캐스팅 된 또 또 다른 모차르트 역할인데 네, 맞습니다. 아, 못 나오면서 갑자기 좀 뭔가 좀 상황이 변하고 이런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네, 또 말씀드리자면 네네. 모차르트가 좀 굉장히 팬들의 기대가 높은 작품입니다. 그쵸. 네, 그동안 모차르트 역할을 맡았던 배우들이 박효신 씨, 아이고. 김준수 씨, 박은태 씨 등 좀 굉장히 많은 팬을 보유한 그쵸. 뮤지컬 전문가들이 주로 맡아온 캐릭터들입니다. 네. 네, 워낙 레전드들만 무대에 올라왔다 보니 수호 씨의 실력과 관련한 논란이 좀 더 커진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떠도는 영상에 대해서는 수호 씨가 좀 뭐라고 입장을 밝혔나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억울하다. 네. 네. 실수한 부분만 편집을 해서 쇼츠로 만들어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럼에도 제가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고 무대로 증명해 보이겠다 생각하면서 묵묵히 연기하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일반 관객 여러분들이나 뭐 기자들도 칭찬해준 공연을 왜 현재 반응 안 좋은 수호 뮤지컬이라는 글로 저를 폄하하는 걸까라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인기작이고 앞서 너무나 대배우들이 했었던 작품이잖아요. 이런 작품에 주연으로 캐스팅된다는 것 자체가 창작진 뭐 관계자들한테 실력 또 가능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할 수 그렇죠.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수호 씨가 지금 뮤지컬 데뷔를 한 게 아닙니다. 사실 2017년에 이 더 라스트 키스라는 뮤지컬로 처음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경력이 지금 벌써 6년째죠.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웃는 남자 뮤지컬 무대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이 좀 단숨에 뮤지컬 무대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논란이 제기된 반은 있었는데요. 네. 실력을 증명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또 이런 시선 좀 확연히 줄어들었죠.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게도
모차르트의 레전드 캐스트로 꼽히는 김준수 씨도 사실은 예전 아이돌 시아준수로 할 때는 그렇죠. 아이돌 출신이죠. 또 이분도 선입견과 싸워가면서 지금의 자리를 만든 또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뮤지컬계에 좀 강한 티켓 파워를 지니고 있는 옥주현 씨도 좀 마찬가지 네, 길을 걸었었죠. 수호 씨 또한 이것 좀 고난을 이겨내시면 또 같은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사실 프레스콜 때, 그러니까 첫 선을 보일 때 실수를 했으니까 본 무대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계속 맞습니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많이 기대를 하고 보기 맞아요. 때문인 네네. 거니까 그 기대를 언제든 언젠가는 꼭 다 충족시킬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도순 기자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잘하면 되죠. 실력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근데 명쾌합니다. 앞으로 잘하면 돼요. 네, 네. 너무 본 공연 때 잘하면 됩니다. 아, 근데 좀 이제 편집 그것만 편집해가지고 돌리는 건 개인적으로 조금 악의적이긴 하죠.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거 잘한 거 같이 넣던지. 괜히 근데 괜히 저희도 어쨌든 매일 방송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괜히 공감이 많이 되는 맞아요. 맞아요. 틀릴 때 있잖아요. 것 그러니까요. 늘 잘하는 것도 틀릴 때 있고. 이도순 기자 틀린 것만 모아봐요. 부동산 PF 이런 거. PF, FP라고 하고. 그런 거 다 모으면. 이런 것만 모으면은 되게 자질이 없는 사람 같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모아야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임영웅 씨가 약간 때 아닌 소유 씨와의 어떤 열애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해프닝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기자들에게서 나온 또 기사는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주도의 한 식당 사장님이 이 SNS에 임영웅 씨와 찍은 사진을 올리고 소유 씨와 찍은 사진을 따로 올린 겁니다. 네, 근데 팬들이 잠깐 두 사람이 함께 제주도를 간 거 아니냐, 혹시 두 사람이 교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또 때마침 저 사장님이 그 의혹이 제기된 다음에 사진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의혹이 좀 짙어진 면이 있었죠. 아, 그리고 죄송한데 약간 드레스 코드도 맞아요. 흰 티와 네, 맞아요. 진. 비슷해 보이죠. 네. 뭐 당연히 양측은 말도 안 되는 열애설이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요. 예. 동선이 우연히 겹친 것뿐이다. 같이 식당에 가지 않았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이 열애설이 제기된 당일에 갑자기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켠 겁니다. 오호. 켰는데 팬들이 깜짝 놀랐겠죠. 왜? 무슨 말을 하려고? 중대 발표인가? 네, 그런데 라이브 방송을 켜자마자 멘트가 여러분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방송을 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숨기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옆 사람은 소유 씨가 아니라 작곡가 조영수 씨였다고. 역시 재치가 있군요. 재치가 넘치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작곡가 조영수 씨와 함께 제주도에 놀러 와서 지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음악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있다라고 좀 근황을 전했습니다. 네.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좀 해명을 한 거죠. 열애설에 관해서. 네, 그래서 뭐 이 열애설로 놀랐을 팬덤 영웅 시대를 위해서 직접 라이브 방송을 켜고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제주도에 온 목적이 분명하다는 걸 전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 작곡가 조영수 씨가 또 워낙 그 뭐 발라드나 이런 거 명제조기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악 같이 뭐 상의하고 하려고 제주도 가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거군요. 오해도 이렇게 잘. 근데 저는 요즘 누가 이렇게 열애설이 난다 하면은 왜 이렇게 진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준호, 유나 씨도 그러니까요.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소유 씨와의 그 해프닝인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좀 짚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이제 피프티 관련해서 좀 복잡하지만 그 소속사와 그다음에 이제 그 음악 관련해서 이제 일종의 그 외주 제작사와 그다음에 엄청 대형 기획사인 그 글로벌 업체와 그래서 뭐 이렇게 몰래 팔아넘기는 막 그런 의혹이 있었고 지금 소속사의 대표님한테 약간 이제 동정론이 제기되고 소속사 대표님이 어렵게 막 돈을 대서했는데 그리고 피프티 멤버들은 뭐 고소를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맞아요. 녹취록도 그때 공개가 되면서 아주 파장이 컸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게 온라인에 막 뭐 관련 소식이 다 막 장난이 아니에요. 막 엄청나게 지금 바이럴 되고 있는데 좀 추가적으로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 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네. 그날 오후에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피프티피프티 측은 멤버들 측이죠. 이 전속계약 해지의 사유로 정산자료 제공 위반, 그리고 건강관리 소홀, 연애활동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 부족을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선급급 유통 구조를 꼬집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스타쿠르 ENT라는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스타쿠르 ENT는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에 소속이 돼 있던 회사고요. 이 어트랙트 지금 대표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트랙트 설립 전에 인터파크가 성급급 유통계약 90억 원을 체결하고 60억 원을 음반 투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음반 수입이 스타쿠르 ENT로 간다고 분석이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60억 원 이상을 과연 자신에게 쓴 것이 맞는지 그리고 왜 이 자신들이 번 수익금이 지금 현재 어쨌든 그 어트랙트 대표의 회사인 스타쿠르 ENT로 가게 됐는지라고 좀 이의를 제기를 한 겁니다. 와. 그랬는데 인터파크가 이 주장을 보면서 아 이거는 멤버들 측이 이 음반 산업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투자는 50-50 멤버들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에게 투자를 한 것이라고 또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런데 어트랙트 측은 아직도 좀 이 50-50 멤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네. 가급적이면 아티스트들과 협의를 하고 싶은데 전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대표가 투자한 돈이 80억 원이다. 노무의 자금까지 빌렸다. 그래서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대표 쪽으로 동정론이 많이 몰리면서 50-50 멤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맞아요. 좀 비난 여론이 좀 생기는 그것 같더라고요. 소속사 대표가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이 그룹 여자 아이돌 그룹의 그 멤버 전 멤버였죠. 그 멤버가 이제 자신이 소셜 미디어 올려서 네. 아니 우리 사장님 나 따뜻하게 챙겨주고. 험한 꼴 안 보게 도와주신 분인데 이런 일 겪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올려왔고 동정론이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뭐 멤버들 교체하고 뭐 50-50 따로 시즌 2 만들자. 네, 시즌 2를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왜냐면 멤버들은 지금 개개인의 인지도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노래랑 그래서, 그룹 이름이 네,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멤버들을 지금 사실 바꾼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이 갈등 때문에 사실 되게 확 뜨고 노래도 좋고 해서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이제 배를 갈라버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네.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 50-50가 원래 영화 바비, 할리우드 영화 바비 OST를 불렀는데요. 네. 원래는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촬영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워낙 글로벌 인기가 높다 보니 광고 계약 체결이 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문제도 좀 다 날아간 상태죠. 아. 제가는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라는 약간 허망한 생각까지 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관계자분도 이분들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재밌죠. 네네. 그래서 그 직전까지 소통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아예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가 아예 날아가게 됐죠. 사실 뭐 저야 음반 업계라든가 소속사 어떤 구조적인 것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모든 게 사실 사람 간의 어떤 신의와 의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좀 원만하게 진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는 정말 아까 극단적으로 박정성 기자가 조심스럽게 예측한 멤버를 교체하고 50-50 시즌 2로 뭐 아예 멤버가 다르지만 이름은 살리고 음악과 이런 톤의 매너를 살려서 가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팬들이 원하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네요. 그런데 계속 어트랙트 측은 전홍준 대표는 지금 계속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피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50-50 공식 SNS 계정에는 뭐 생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올라온다거나 이런 네, 인연을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큐피드 노래는 참 아름답고 예쁜데 청량감 있고 참 속상하네요. 맞아요. 그 마지막으로 댓글 좀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죠. 제가 하나 댓글 드리고 싶은 건 그 10시 이동 관련해서 본방송 10시 이동 관련해서 괜찮은 것 같다라는 취지를 아까 말씀해 주신 분들 계셨는데 왜냐 김하은 앵커의 건강이 좀 염려가 됐었는데 좀 더 많이 잘 수 있지 않겠느냐 되게 건강한데 저희 일단 두 가지 짚어드릴게요. 김하은 앵커 건강하고요. 두 번째는 출근 시간 비슷합니다. 저희 새벽 시간 이렇게 챙겨야 되기 때문에 생각됩니다. 아 근데 그 이제 조금 전에 있었는데. 네네. 이제 시간이 바뀌면 네. 출근 메이트가 사라진다라고 우리 몽베베님이 올려주셨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출근을 한 이후에는 10시에 보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올려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네네. 다시 보기로라도 네. 꼭 다시 보시면 되죠.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유나 바라기님이 아까 수호 씨 실수 관련해서 얘기 나올 때 관련인데 저희 세 명의 실수는 솔직히 즐겁다고
그렇게 올려주셨고요. 즐거웠으면 됐습니다. 네, 즐거웠으면 좋습니다. 안산아찌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네요. 시간대 변경 환영한다. 좋은 결정이다. JTBC 사랑합니다라고 네. 올려주셨습니다. 마지막 호빵맨78님 네. 오늘 뉴진스 신곡 너무 반갑네요. 나중에 딸내미가 차에 타면 자연스럽게 뉴진스 신곡 슈퍼사이 들려줘야겠어요.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렇게 딸내미 세대를 이해해주려고 노력하시는 아버님의 모습까지 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시간대가 변동돼도 연예계 소식은 매일 이렇게 매주 알차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상순 2교시 매주 월수금에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금요일에도 준비가 돼 있고 그날 아주 특별한 2교시가 준비돼 있으니까 특별합니다.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상클 인스타그램 아래 나가는 계정도 많이 많이 팔로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 남부지방 비피해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비피해 조심하세요.